벌나무 즙을 내리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가요? 아, 이제 벌나무 즙을 내리려면 자른 벌나무를 세척해서 이제 건조를 해야 돼요. 48시간 건조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관을 하는 겁니다. 자른 벌나무 가지를 세척하고 48시간 건조한 후 면포에 담아 벌나무 즙을 내리기 위해 추출기에 넣는데요. 원료예요, 원료. 벌나무 즙의 원료. 근데 부자농부, 벌나무 가지만 들어가는 게 아닌가 봐요. 벌나무 즙을 만들려고 이제 벌나무랑 이제 헛개 열매 뭐 이런 것들 같이 넣고 그 재료를 이제 준비한 겁니다. 벌나무 가지에 헛개 열매와 칡까지 함께 즙으로 내린다는 부자농부. 닫아서 추출기 이제 압력을 넣고 닫고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추출을 해주고 추출이 다 되고 나면 살균을 거쳐서 이제 포장을 하는 겁니다. 아하, 이게 벌나무 즙인가요? 야, 색깔만 봐도 건강해지는 느낌입니다. 벌나무 즙이 이제 이 추출기에서 이제 다 끓여서 이제 살균해서 이제 이 포장기로 넘어와서 포장기 자체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살균을 하고 있어요. 포장 과정에서도 고온의 살균 처리 과정을 거친다는데요. 뿐만 아니라 포장지 디자인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는 부자농부. 이 사진이 우리 벌나무밭 갔었잖아요. 그 벌나무밭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그거를 이렇게 포장지에 이렇게 녹여놨습니다. 제가 직접 디자인한 거예요. 하나하나 부자농부의 정성이 들어간 귀한 벌나무즙. 야, 그 맛이 정말 궁금한데요. 먹지만 말고 부자농부 말 좀 해봐요. 어때요? 아, 피로가 싹 가신 맛이에요. 하나 드셔보실래요? 네, 이게 천연 숙취해소 음료라고 보시면 돼요. 진한 한약의 향기가 날 수도 있어요. 숙취해소에 좋다고 하니 하하, 저 같은 애주가들이 마시면 딱이겠네요. 근데 맛은 어때요? 달지 않고 그래도 맛이 있네요. 산지에서 채취해 신선할 때 가공하는 것이 이종호 부자농부의 철칙이라고 하는데요. 산지에서 가공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재료가 신선한 거잖아.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선한 재료를 바로 공급해가지고 바로 가공할 수 있는 거, 또 이런 것들을 또 소비자들한테 알릴 수 있는 거, 이런 게 성공 비법입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산지에서 바로 채취한 작물을 3일 안에 가공하라.